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분갈이를 해줄 건데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분갈이 해준 아이예요. 이렇게 무늬꽃다지. 그리고 이게 설치꽃 미니스카비오사라는 꽃인데 이렇게 합식을 해주니까 이게 앞에 잔잔한 무늬가 있고 뒤에 이제 설치꽃이 크기가 이렇게 크면서 꽃이 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식을 해주니까 좀 이쁘더라고요. 근데 꽃이 좀 없어서 아쉽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번에 새로 산 아이들, 이거 두개 이렇게 새로 샀잖아요. 그두개 새로 산 아이랑 꽃이 지금 활짝 피고 있는 앵초꽃이랑 이렇게 세 개를 합식을 한번 해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냥 이렇게 분갈이해서 옮기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합식은 안 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꽃도 합식해서 키우니까 너무 이쁘고 이제 또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합식을 이렇게 세 개를 같이 해볼게요. 이걸로 뿌리를 한번 팍팍 털어가지고 합식을 해주겠습니다. 자, 우선 킨 만다린 앵초 요거 한 2주 전에 샀어요. 근데 꽃이 너무 이쁘고 해를 받으면 핑크색으로 변하는데요. 저희 집에서 이제 변화가 없고 약간 이게 조금 축축 처져요. 이제 과습일까요? 이제 왜 처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축축 처져가지고 좀 걱정돼서 한번 살펴는 봐야 될것 같아요. 와, 좀 과습인 것 같아요. 크게 지금 물을 너무 많이, 와, 물을 너무 많이 머금고 있어요. 저는 이제 또축 처지니까 이제 물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물을 많이 줬는데요. 그게 아니라 과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누런 입장은 다 띄워주고요. 이게 뿌리가, 이게, 아니, 이파리가 처지는 게 과습이라서 이렇게 쭉 푹푹 처지는지, 물이 부족해서 처지는지 이게 너무 헷갈리고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물주기 3년이라는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흙을 많이 털어줘야 얘가 싱싱하게 잘 자랄 것 같아서 지금 과습이라 웬만한 흙을 다 털어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런 잎은 띄워줄게요. 근데 많이 누렀네요, 지금. 지금 많이 누래가지고, 어휴, 걱정입니다. 지금 뿌리도 이렇게 다 털고, 꽃도 많은데, 많이 누런 게 많으네요, 지금. 축축 처져요, 얘가. 왜 처질까요? 아니, 고수님들은 되게 잘 키우시던데, 저는 뭐, 한 2, 3주 집에서 키우다 보면 이렇게 처집니다. 왜 처지는지 모르겠어요. 처져요, 얘가. 참 어렵습니다. 다들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요 앵초가.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어렵네요. 이렇게 털어주고요. 꽃은 또 너무 이쁩니다. 꽃은 또왜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요거는 새로 산. 이게 처음에는 꽃이 별로 없고 꽃 몽우리만 있고 되게 이렇게 낮았거든요. 근데 집에서도 이거 웃자라네요. 킹 오브리에타. 킹 오브리에타 한번 열어볼게요. 처음 보는 식물인데 합식하면 예쁠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요런 모래가 많이 섞인 흙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걸 보니까 척박한 환경에서 배수가 잘 되는 토양 그런 곳에서 이제 잘 자랄 것 같아요. 거의 모래 섞인 흙은 거의 처음 봅니다. 모래가 많이 섞였어요. 과습하면은 금방 죽는 그런 식물로 보이네요. 모래가 이렇게 많이 섞인 걸 보이니까요. 여기 앞에다가 같이 이렇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도 부추입니다. 입장이 이게 세 개가 다 다르고 특이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화분 개수도 자꾸 늘어나고 이제 화분 자꾸 사기도 그래가지고 이제는 합식으로 제가 마음을 바뀌었습니다. 조금 후회하는 게 분갈이 영상 한번 보고 올걸 지금. 지금 막무가내로 지금 털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포크가 이게 확실히 잘 흙이 잘 털어져요. 너무 잘 털어지는데요. 좋네요. 이렇게 해서 너도 부추. 아유, 귀여워. 보실까요? 아, 점점 더 짙은 보라색이 돼가네요. 너무 이뻐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딱 심어지면은 예쁠 것 같아요. 여기 하나가 조금 공간이 비어서요. 이게 지금 주글랑말랑 주글랑말랑 하고 있는 아이거든요. 이게 별 가감일 거예요. 예, 별 가감이. 별 가감이를 빼서 여기다가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식물은 이렇게 하나의 화분에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혼자서는 이렇게 잘못 크는 식물이 있더라고요. 얘가 자꾸 축 처지고 다시 살아나고 축 처지고 자꾸 살아났는데요. 보통 이런 식물은 큰 화분에 옆에 심어주면, 그러니까 나무, 이제 고무나무 옆에 이제 큰 화분이 계시면 고무나무 옆에 이렇게 딱 이렇게 놔주면 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심어주면 잘 자라는 식물이 있더라고요. 아마 얘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혼자서는 얘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식물이랑 같이 이제 합식을 해가지고요. 한번 키워볼게요. 봤을 때, 이게 화분이 지금 굉장히 공간이 넓어서요. 이렇게 심어줘도 잘 자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심어주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샀던 그 거목 산업사 최고급 분갈이 흙입니다. 공구로 구입을 했는데요. 가격 대비 양도 엄청 많고, 올해는 거의 분갈이 흙을 안 사도 될 정도로 양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올해는 분갈이 흙을 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자꾸 화분을 저는 사가지고 양을 늘리려고 했는데요. 요게 지금 동국토기에서 지금 되게 저렴하게 뭐 네. 팔더라고요. 요 화분 이렇게 큰 화분이 세트로 5개인가 6개에 그래서 요큰 화분을 제가 이렇게 큰 화분을 몇 개를 샀어요. 그래서 큰 화분에 이제 합식해 주려고요. 관리가 이렇게 같이 심어주면 편하고 또 보는 재미가 더 쏠쏠한 것 같아요. 제가 요거 볼 때마다 지금 요거 볼 때마다 좀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예쁘게 딱 심어져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꽃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제 얘가 이제 꽃이 이제 피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요거는 꽃이 몇 송이씩 이제 올라오니까 꽃도 이렇게 여기서 피고 여기서 피고 이렇게 서서히 피어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더 이제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혼자서 이제 잘못 크는 애들 있잖아요. 별 가감이. 그냥 계속 두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합식으로 이렇게 심어주다 보면은, 혼자서 크는 것보다 아마 더잘 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약간 사랑초도, 이상하게 저희 집 사랑초도, 혼자서는 잘못 크고, 이렇게 나무 아래 사랑초를 심어주면 그렇게 같이 잘 자라더라고요, 사랑초가. 별 가가미가 지금 자꾸 작아지고 있어요. 얘가 엄청 큰 포트에 있었는데 점점 자꾸 작아져가지고요. 그래서 점점 더 크게 되기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어차피 다 이제 통기가 잘 되고 물이 쫙쫙쫙쫙 빠지는 그런 화분에서 잘 크니까요.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화분에서 잘 크니까요. 배수가 잘될 거예요. 흰 만다린 앵초를 조금 이렇게 보면서 요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는 모습 보고. 나중에 이제 너도 부추가 이렇게 클 거잖아요. 너도 부추 보는 재미까지. 요별 가가미는 별꽃이 펴요. 보라색 뾰족뾰족한 별꽃이 피는데 얘는 그냥 살아만 줘도 좋겠어요. 얘는 잘 살아만 주길 한번 기대해 보면서 물을 듬뿍 주고 예쁘게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여기도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앵초는 정말로 정말로 제가 추천합니다. 어떤 앵초든지 하나 정도는 사서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키우시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오늘도 이렇게 이쁘게 심어졌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